진짜. 얘가 우리 아들인데요. 몸이 불편해가지고 제가 업고 다녀요. 양쪽 다 뼈가 굳었어요. 그래 움직일 수가 없어요. 60kg인데 저는 50kg, 52kg. 힘들지 않으세요? 아휴, 근데 숨을 차도 힘들지 않아요. 아들인데요, 뭐. 정확한 몸 상태가 지금 어떤 거예요? 다리 여기 무릎부터 시작해서 이제 큰 관절은 다 이제 잘 움직이지 못하죠. 죽음처럼 커지면서 열이 나고 피타피때 하기 좀 어렵게 되고 처음에 작은 병원, 큰 병원, 대학병원까지 여러 차례 다녔어요. 그래도 진단이 안 나왔어요. 뛰어서 집에 들어오잖아요, 어린애들이. 그럴 때 모습이 제일 그러워요. 얘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. 고칠 수 있다. 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서. 강직성 척추염입니다. 뼈 관절 자체가 완전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임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. 근데 이 상태에서 뭐 붙은 걸 수술해서 뭐 띄어놓는다 그럴 수는 없을까요? 그렇게 오케이. 이제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섰고요.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공관절로 치환을 해주는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. 수술만 잘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앉아서 생활할 수도 있고 지금은 아예 걷지도 못하는데 걷는 것도 보행도 가능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가능합니다. 와, 다행이다.